어,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음, 전체 문맥이 아니라 예, 한 구절만 보고 해석을 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 말씀을 들자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뭐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고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놓고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전체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면 사실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주로 있습니까? 예, 자족하라, 자족하라는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비천할 때, 또 궁핍할 때, 또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라고요? 자족해라, 아니면 인내해라, 견뎌라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구절만 놓고 해석하는 것과 또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해석해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 오해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도 한 구절을 떼어놓고 성경을 보든지 또, 아니면 이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부르지지라고요? 강하게 부르지지라. 또 크게 부르지지라. 또 간절히 부르지지라. 우리가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을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3절 말씀을 해석하면 사실, 사실은요, 강하게 또는 크게, 간절히 부르지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겁니까?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크고 간절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예레미야는 오늘 보문 1절을 보니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왕궁 안에 앞마당이 있는데 그 앞마당에 구덩이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자꾸 예레미야가 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죠. 어떤 말이냐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는 사방이 막힌 곳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아가 이런 고난이, 왜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예,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 사방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예레미아의 상황은 엄청 안 좋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죠?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됩니다. 환경이 안 좋고 사방이 막히고 뭔가 절망이 상태가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내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먹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막히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또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막막하면 제일 먼저 기도가 잘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네, 마음 괜찮으십니까? 저를 봐서 괜찮습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분 좋으시고 마음이 괜찮으시면 이 시간 말씀도 잘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설교 후에 기도도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제게 능력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시니까 아마 설교 끝나고 정말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laughs> 예. 마음이 좋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혹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아마 지금 제 말씀도 잘안 들리실 겁니다.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왜또 저런 걸 묻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기도도 하기 싫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살고, 말씀 붙잡고 살것 같지만, 또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 그날 기분 따라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또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에 딱 상처가 되면 하루 종일 따칠하게 살아버리고 마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드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예, 기도를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중단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기도를 포기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제자리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방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단어는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중단하지 마?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를 계속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3절 끝에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당장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할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속에, 이 형편 속에, 이 구덩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 크게는 33장 6절 이후에 그 말씀이 계속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면 너희들의 이걸 깨달을 거야. 너희가 계속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들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죠? 돌이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을 통해서요. 나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분만 따르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돌이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예배자가 될 것이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크고 은밀한 일은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 예 돌이킬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배제가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33장의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난다고요? 왕이 날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33장 34장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됐는데 이제 1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데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벨론에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최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는데 지금 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 가지가 이제 잘라져 버리고 이제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왕위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는데 마지막 왕이 두 눈에 뽑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대체 무슨 왕이 다시 나타나는 말씀이고 무슨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알죠?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남유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이 무감각한 분위기.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감각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고 그 왕이 곧 오시고.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왕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왕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남유다 백성들이 갈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인간의 왕은 실패하구나. 그래 인간이 수만년 인간의 왕들이 지금 올라왔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구나 또그 결말은 포로로 다 잡혀가는구나 진정한 왕이 오셔서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돌이켜지는 것이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왕을 갈망하기를 원하셨던 것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다른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는 이 사실, 그분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왕이 계시지 그래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고 내 삶을 다 쓰고 있지 이 무감각하게 고백하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크고 은밀한 일로 깨달아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크고, 예, 기도하면 큰일 보게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항상 큰일 못 보고 작은 일만 허우적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예, 기도가 없으면 스케일이 좁쌀만해지는 것이죠. 계산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카드 포인트 뭐냐,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있고요. 아내한테 포인트 정리 안 했다고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하냐? 뭐 그런 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마치 소꿉놀이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작은 일만 보고 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남편하고 너는 아내하고, 내가 의사하고 너는 환자하고, 나는 목사하고 너는 성도하고, 나는 왕하고 너는 신하하고. 여러분 이것이 소꿉놀이 아니고 뭡니까? 항상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작은 일로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그 궁동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말씀을 궁동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을 못 보고 항상 작은 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밀한 일도 절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큰 건물 보이면 아, 저 건물 사고 싶다. 땅이 보이면 내가 저땅 갖고 싶구나. 좋은 차가 지나가면 나도 저차 타고 싶다. 맨날 남만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의 노를 저어 나갈 때, 우리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 은밀한 일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케일도 기도할 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은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이 내 안에 오실 때 가능합니다.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그때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갇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하게 되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뭐 가졌다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기도하는가? 바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분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의지할 것이 없으면, 사랑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할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까지 붙잡으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푸라기 하나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푸라기도 붙잡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푸라기보다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거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목사가 백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면서 해도 안 통해요. 안 들리더라고요. 언제 들립니까? 진짜 의지할 것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왜안 돌아갔죠? 의지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돼지. 지엄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돌아가고 버티고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탕자가 어떻게 했냐?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지엄 열매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기도하고 의지할 것이 아직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붙잡아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의지하다가 마지막 카드로 기도를 선택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섭섭해하지 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카드여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왕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사는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혹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해답이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사방에 맞춰가지고 갇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갇혀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왕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기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밭에 왔다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매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사방에 다 막힌 듯이 보이고 예, 사방이다 갇힌 듯이 보이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예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멈췄던 자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낙심이 되었던 자가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기도할 때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